있어요. 혼합가정법은 이게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시험에 나온 혼합가정법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if 절에 주어 head pp 나오고 주절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원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가정법의 과거 완료 형태. 그죠? 이렇게. 여기는 가정법의 과거 형태.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이죠? 과거 사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과거의 일이 현재에 많은 영향을 줄 때 써요. 사용합니다. 이거 뭐랑 비슷해? 현재 완료랑 비슷하네? 맞지?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줄 때 쓰는 게 현재 완료잖아. 그치? 비슷하다고. 자, 여기서 앞에는 과거 완료, 뒤에는, 이렇게. 야, 우리 옛날에 뭘 배웠어? 가정법 과거완료는 앞에 head pp, 뒤에 조동사 과거형에 have pp. 이런 형태. 가정법 과거일 때는 앞에 앞에 동사의 과거형, 뒤에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뭐야?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항상 시험 문제는 이 동사의 쌍이 나왔었어. 이렇게. 근데 쌍이 지금 달라.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헷갈리기. 여기 head pp 나오면 여기 조동사 과거형에 have pp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런데 여기에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 나온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야. 맞지? 여기 콩쥐 나왔는데 여기 팥쥐가 안 나오고 갑자기 여기 흥부가 나온 거야. 흥부 나오면 놀부 나와야 되는데 흥부 나왔는데 갑자기 콩쥐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쓰려면 단서를 줘야 돼. 단서를. 뭐냐? 여기의 끝에, 자, 이거 과거에 이르니까 과거 나타내는 말. 여기는 뭐다? 현재 나타내는 말을 이제 써준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 나타내는 말. 아, 이거 글씨 잘 써야겠네. 여기 과거 나타내는 말. 말이나 현재 나타내는 말을 써줘야 돼. 1번, 2번. 1번이나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요거는 혼합가정법으로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한번 볼까요? 문제 봅니다. 내용 봅니다. She had laughed yesterday. 나왔네? 야, 이거. 여기 나왔네. 1번. 그죠? 1번. 그녀가 어제 만약 떠났더라면, 보고 있어! 여기! 그녀가 만약 어제 떠났더라면, 그녀는 집에 없을 것이다. 언제? 오늘. 이런 식으로. 맞아. 자, 직설법 바꿨으니까 어떻게 쓰느냐. 여기 had left는 didn't live로, wouldn't be는 is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네. 직설법 바꿀 때는 이런 식으로. 뭐야, 이게 뭐라고? 직설법이라고. 사실대로 바꿀, 얘기하는 거. 그래서 as가 있는 이곳에는 과거 시제 쓰면 되고, 여기 없는 곳은 현재 시제를 써주면 된다, 이거지. 당연히 그렇게 써야지. 앞에가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로.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쓰면 된다는 얘기지. 자, 보자. A 봅니다. 1번. 오이코, 여기 yesterday 1번 나왔습니다. 2번 now 나왔습니다. 가정법, 혼합가정법이네. 그래서 didn't rain 있습니다. 이거는 had rained.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am watering. 이거는 wouldn't watering. water.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맞죠? 다음 보겠습니다. 2번 갑니다. last night 과거 나타내는 말, now 현재 나타내는 말 딱 나오네요.
그죠? Driver hadn't, 야, 여기 wasn't, wasn't, wasn't는 had been으로 바꿨었지. 자, injured, is injured 있어요. is injured 여기 쓰면 되죠. 현재 시제를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would injure. 그죠? 어? 아, 이거 수동태였구나. 아, 미안하다. 수동태, 수동태. 아, 능동이 아니고 수동태구나. 수동태니까 would be injured.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수동태네. 자, 문제 또 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바꿨어? 다 풀어왔을 텐데, 그지? 어? 왜 바꿨어? 필기하고 있었어? 아, 왜 했어? 진짜 갑니다. 갑니다. B로 가겠어요. 비비비비. 일찍 집을 떠났다면. 짭니다. 아니, 해. 어. 자, 떠났다면, 2번 있네. 2번만 있네. 1번은 없네. 2번만 있네. 그죠? 자, 여기는 뭐야? 당연히 헤드. 일찍 집을 떠나는 거야. 떠났다면. 헤드, 레프트.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2번 쭉 갑니다. yesterday 나왔어요. now. 2번 탁 나왔어요. 자, had gone, had gone 되겠습니다. had been 피곤했어요. 뒤에 뭐가 나오나요? 피곤하지 느끼지 않, 피곤하게 느끼지 않을 텐데. would. 그죠? be, 아, would not. 부정이죠? not feel. 이렇게 쓰면 되죠. would not feel tired. 그죠? 딱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죠? 여기 1번, last week. 1번. 그죠? 자, this week. 2번. In the morning, 2번, now. 이거, now, 2번. 이런 식으로. 혼합과정법은 뭐다? 1번, 2번. 과거 나타낼 말이나 현재 나타낼 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